안녕하세요, 물콘입니다. 목포 서바이벌 게임장으로 돌아왔습니다. 이날은 오랜만에 야간전을 뛰고 왔습니다. 첫 3라운드는 일반 주간 연발전으로 게임이 진행되었으며 그 후부터는 단발 야간전으로 진행되었습니다. 이날은 오랜만에 제 RS AM09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. 오다 하나 쳤어. 연발이야. 하지만 단발을 쓴 거지. 언제나 똑같이 저는 선두로 뛰어갔습니다. 터널에 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천천히 전진합니다. 오케이. 미안해. 마지막 적을 잡으러 찾아갑니다. 엔에미 스나이퍼! 벙커 일단 콜에는 안 보이고 사이드로 빠진 것 같은데 10분 안 됩니다. 벙커 한 명. 벙커 아직 안에 있어요. 힛! 다음 라운드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. 적이 풀숲을 헤치고 다가오는 소리가 들려 몸을 숙이고 적을 기다립니다. 사람 한 명. 언제 넘어왔어? 잠시만, 포르시 문해야겠다. 아세이 소소가 이름 말해라. 아세이 공군. 와, 땅이야. 이 위치에서는 적을 맞추기 어려워 저는 산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. 적이 전멸하여 팀의 승리로 게임이 끝났습니다. 날이 완전히 어두워져서 이제 완전한 야간전, 단발전으로 진행되었으며 등에 저런 식으로 피아식별 라이트를 붙여놓은 채 게임을 뛰었습니다. 밑으로 가야지. 누구인가? 누가 다스 소리를 내었는가? 오, 도사! 어느 정도 눈을 적응시킨 뒤 팀원들과 천천히 전진하면서 게임을 뛰었습니다.
천천히 옆으로 돌아 벙커 뒤에 적을 잡으러 갑니다. 나머지 적을 찾으러 가봅니다. 적 베이스 쪽을 전부 뒤져봤지만 적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보아 적 팀도 완전히 돌아 저희 쪽 베이스에 있는 곳으로 예상됩니다. 숨어있던 적에게 전사했습니다. 다음 라운드도 팀원들과 뭉쳐 다녔습니다. 됐어. 아, 진짜 나 아무 같은 마지막 느낌이. 맞은편에서 아예 그 제압하고 있었는데 튕겨 오더라고. 이후 야간전 몇 라운드 후 이날 게임은 종료되었습니다. 오늘 게임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Alright.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에어소프트 게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아, CR 리슨 사야겠네.